최근 SNS에 새학기 반배정과 관련된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반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 두둥탁 1타 강사 박티처입니다. 새학기 반배정과 담임선생님 배정과 관련해 4명의 현직 교사분들에게 자문한 결과 대체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 반배정은 전년도 담임선생님들이 모여서 작업하시거나 교무부에서 짜게 되는데요. 반배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도 모의고사랑 내신 평균의 합을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순위를 매겨요. 이 순위를 매긴 거 가지고 반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5반까지 있다. 이 반에다가 성적순으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등은 1반, 2등은 2반, 3등은 3반, 4등은 4반, 5등은 5반.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6등은 어디로 가겠어요? 1반으로 가겠죠. 1반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반만 성적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질문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1반부터 5반까지 배열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5등을 5반에 배열을 했죠. 그러면 이제 6등을 어디다 배열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방법은 1반에다 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역순으로 5반에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7등은 어디로 가겠어요? 4반으로 가겠죠. 4반 가고 8등은 3반. 자, 그렇다면 11등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1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적순으로 배열을 한 거라면 두 번째 방법은 지그재그 형식으로 반을 배열한 거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 첫 번째 방식보다 두 번째 방식이 각 반의 평균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묶여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등이 11등을 괴롭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떼어놔야겠죠, 이 둘을. 그래서 뭐 11등이 예를 들면 이렇게 5반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냐, 동명인 혹은 쌍둥이가 있으면 뭐 붙여놓든가 떼어놓든가 이런 방식으로 반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담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담임 선생님들은 본인이 맡을 학년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3학년 하겠다.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하시겠죠. 이 협의된 상태에서 단순합니다. 제비뽑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뽑아서. 자, 4반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4반 담임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그러면 1등은 무조건 1반인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등은 무조건 1반에 배치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자, 아까 전에는 저희가 반을 특정을 했었죠. 여긴 1반, 2반, 3반, 4반, 5반이었는데 이번에는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놔두는 거죠. 이 그룹으로 놔둔 상태에서 제가 예비 담임입니다. 저는 올해 3반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뽑아보겠습니다. 별표가 나왔는데 이 별표반이 3반이 되는 겁니다. 제가 3반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별표 3반 있죠? 3반. 여기가 이제 3반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뽑아볼까요? 나는 올해 1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나왔죠? 이 다이아몬드가 1반이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1등이 무조건 1반에 가는 이런 효과를 방지할 수 있겠죠. 오늘의 결론, 각 학교마다 반배정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배치를 하고 담임선생님은 무작위 제비뽑기로 정해진다. 반배정은 전년도 담임선생님들이 모여서 작업하거나 교무부에서 짜지게 되는데요. 짜지다.